네, 뉴스 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요, 코로나19의 쇼크겠죠. 네. 3월 기업체의 종사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군요. 뭐 미국의 저 주간 실업수당 선고 건수가 뭐 한 주에 500만 명 늘었다, 600만 명 늘었다. 그래서 와, 미국은 뭐 장난 아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뭐 실업률이 늘었을 거다 염두 판단을 했는데 3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체 종사자가 사상 첫 번째로 이게 뭐 실업자 좀 늘 수도 있는데 뭐 사상 최대 예전에도 뭐 IMF 때도 줄지 않았나? 줄었을 거 그런데 이게 뭐 사상 첫 감소에 이게 뭐냐 사업체 1인 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한 사람이 줄었다는 건데 네. 어차피 이제 실업률은 좀 늘 수 있어도 입직자들 그러니까 인구가 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은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에 그런 걸 토탈리 봐서 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네. 되게 의미 있는 사실은 충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인 이상 국내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를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1,827만 8천 명인데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1년 전 대비해서 22만 5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가 감소를 한 거죠. 네. 이거 뭐 코로나 여파, 코로나19의 여파다라는 건 뭐 명확하나 한 것 같은데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사실 코로나19가 우리 그 나라에도 영향을 주긴 줬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감원을 하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2월 달에도 사상 최소의 증가, 최저의 증가폭을 보여서 0.9% 증가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1.2% 감소로 이제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3월 말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폭이 둔화됐던 거 그리고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 감소 그렇게 쭉 징후를 보이다가 아 이번에 1인 이상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1% 이상 줄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네. 사실 모든 업종에서 감소를 했는데 뭐 당연히 숙박, 음식업, 교육서비스, 예술, 스포츠 등 대면 업종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 일종의 컨택 비즈니스 쪽에서 감소가 줄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쪽이 사실 취약 업종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정프로도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제 헬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런데 가면 이제 선생님들 계시다고요. 네. 뭐 필라테스 선생님도 네. 있고 또 뭐 네? 그렇잖아요. 네. 그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헬스클럽 자체를 닫았거나 가더라도 대면 접촉에서 이렇게 실제 접촉이 있는 게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프리랜서로 돼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 뭐 안정적인 고용 계약이 돼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계약 관계에 의해서 고용이 되는 관계인데 아예 없으면 수입이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 한두 달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식당에 가면은 아 이모님 뭐 네, 이런 네.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숙박과 음식 업종이 얼마나 줄었냐? 15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1년 만에 12% 전체 숙박 음식 예. 예, 전체 숙박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111만 명 정도 되는데 아, 10% 이상 예, 12%가 준 거예요. 예, 2월에도 사실은 이 업종은 선반영이 돼서 4.2%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네. 3월이 2월 감소폭의 3배 이상 됐다는 거고요. 학원을 포함한 교육 서비스업이 10만 7천 명이 줄었고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3만 9천 명,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 이런 데들이 이제 38,000명, 도소매업이 34,000명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안 준 데가 있어요. 조금이라 는 데가 다섯 업종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업별로 나눌 때 18개 산업으로 분류로 대분류를 하거든요. 네. 근데 4개 업종이 줄지 않고 조금 늘었는데 그게 뭐냐? 광업, 전기, 가스, 공급업, 부동산업, 공공 및 사회보장행정. 이거는 경기 전혀 안 타는 업종이잖아요. 사회보장행정, 네. 광업. 그리고 이건 공공에서 고용을 많이 하는 네, 데니까 네, 네, 네. 뭐 전기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줄질 않은 거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용이 비탄력적인 데들 제외하고서는 다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 근로자 그러면 이제 아까 고용한 그
크게 보면은 상용 또 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분도 있고 일용직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용 근로자도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상용 근로자가 왜 마이너스 성장을 하냐면 사실 무급휴직 이런 것들도 사실 이직으로 분류를 해요. 네네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상용 근로자도 3월에 마이너스가 났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네. 당연히 임시 일용 근로자는 큰 폭으로 줄었겠죠. 164만 8천 명인데 12만 4천 명이 줄어서 7%나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로 보니까 300인 미만 종사자는 1535만 1천 명인데 전월 대비해서 25만 4천 명이 줄었고요. 네. 300인 이상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조금 넘어서는 그 규모겠죠.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92만 7천 명으로 여기도 여기는 오히려 2만 9천 명이 늘은 걸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영세한 부분 취약한 자영업 그죠? 아. 이런 데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한 고리부터 먼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뭐 이 코로나 19에 대한 뭐 이 재난으로 보고 지원금도 주고 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계속 아 뭐 김프로 계속 왜 속도만 얘기하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무급 휴직 당한 분들도 포함해서 상용직도 줄지만 그게 아니라 고용이 딱 끊기면 수입이 완전히 그냥 크레바스가 되는 그런 분들이 네네. 안 당해보면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뭐 대부분 이제 가닥이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행정력이라는 게 이번에 SNS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분이 누구예요? SNS에서? 네, SNS에서 정부 관리 중에 네. 가장 인기 있는 분 한 명 뽑으면 누구예요? 텔레비전에 네. 브리핑하는 분 있잖아요. 질본 본부장님. 아, 정은경. 네, 네 그죠? 네, 네. 그 국제적으로도 인기가 되지만. 네, 근데 네. 그 이런 예산을 담당하고 이게 지원금 주는 분들도요. 제가 볼 때 그분처럼 해야 돼요. 예. 네. 네. 조금이라도 빨리, 효율적으로. 아, 지금 뭐 눈 붙일 시간도 없이. 예. 네, 네. 네. 그렇다고 막 과로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예. 질병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 만큼이나 네. 이 경제를 잘 저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고용 쇼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래서 그것이 숫자로 예.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요즘 뭐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예.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와 하느니 이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 네. 서로 지금 뭐 공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또 그런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와 전광석화처럼 어떻게 저 큰 돈을 미국의 재무부가 예를 들면 자본금을 내고 미국의 연준에서 그거의 10배를 돼가지고 2조 달러 푼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네. 한국은행은 손실 보면 안 된다. 한은법에 뭐 비교적 명문화돼 있어요.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문. 한은법 예를 들면 몇조 이런 예를 우리 그 김일구 상무님도 얘기를 하고 오근영 팀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와 한은 간에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누가 더 뭐 총대를 매는가 이거 가지고 이제 핑퐁 게임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체안기금이라고 해서 이미 펀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채권을 사는데 A급 이상만 산단 말이에요. A급 이상은 사실은 시장에서도 유통이 될 뿐더러 별로 문제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아까 제가 그 고용 얘기할 때 일용직 뭐 또 비정규직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영업 이런 말씀 드린 것처럼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쪽에서는 네. 아 유통이 안 되고 조달이 안 되는 데를 빨리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고용을 유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누가 이제 총대를 매느냐 이런 건데 일단 20조 원을 이제 출자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연준 같은 경우도 그 미국 재무부에서 SPB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네. 여기다가 예를 들면 그 재무부에서 500억 달러를 내면은 이 중에 10배 정도 되는 돈을 미국 연준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네네. 여기서 이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로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산업은행이라는 정부 출자은행 있잖아요. 국책은행인데 산업은행에서 SPB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대출을 해줘라 하는 은행, 한국은행에서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의 아니에요. 정부의 아니에요. 산업은행이 만들고. 예, 산업은행에서 SPB를 만들어서 여기다 출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돈을 내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돈을 내고. 예, 예를 비슷한 구조네요. 똑같은 구조인데 한국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불안하다. 우리가 산업은행에다 직접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른 거 없는데. 예. 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출자한 은행이잖아요. 정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한국은행 입장에서 안전해 보이는데 산업은행에서 출자한 SPB에다 하는 거는 거긴 한국은행에서 볼 때는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으로 직접 주겠다 그러고 정부에서는 그거 안 된다. 왜? 산업은행에서 직접 하면은 사는 법에 또 걸릴 부분이 있어요. 또 네네네. 산업은행에 또 자본금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회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질은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정부가 출자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 뭐 정부가 직접 SPB를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정부가 다 개런트 해줄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뭐 추경, 3차 추경이다 또 재난지원금이다 해가지고 정부 이제 그 적자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이게 이른바 원쿠션을 산업은행에다 매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산업은행 부실화되면 다 국민세금으로 막는 겁니다. 그죠? 어차피. 네,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네. 산업은행에서 손실을 보나 그 우리 세금으로 손실을 보나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핑퐁 게임을 하고 원쿠션 매기고 하겠어요? 이건 직접적인 나의 책임, 책임 소관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책임 소관의 문제를 따지면서 흘러가는 게 뭐죠?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시간. 네. 그 시간이 이제 미국처럼 아주 정강석화처럼 못해가지고 이제 이게 지연이 됐다. 지연이 돼서 그 시간 내에 만약에 도산해버리고 고용이 유지가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그 처방을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으면 그 뭘 하겠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챙겨야 됩니다. 아, 한국은행도 그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챙겨야 되고 정부도 국민의 부담이라든지 어차피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러나 이게 쿠션을 매기고 이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뭐 하는 건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대의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본인들의 책임 소재 공방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거나 실제로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 한은 역대 최대 뭐 마이너스 예. 뭐 기록한 거 그때 누구야? 이주열인데요. 아니지 이런 거죠. 예. 그 최초로 그렇게 한 사람 누구야? 최초로 한은 역사상 아, 그럼 이런 거 그런 예. 거는 이제 안 남기고 싶어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삼성전자가 주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10개 회사들 네.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낮은 상황이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무려 7조 원 넘게 산 개미가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좀 실현의 계절이 온 게 아니냐. 아니,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제목을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 꼴찌 7조 3천억 산 개미군단 실현의 계절. 네. 이게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 삼성전자가 빠질 때도 덜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서 먹튀를 하려고 샀다. 그 개념으로 보면 실현의 계절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뭐 예를 들면 바이오주 막 뭐 삼바 같은 거 막 튀죠. 뭐 어? 그죠? 네. 또 코스닥 중에 뭐 거의 원상복귀 해가지고 그보다 더 튀는 것도 있죠. 이러면 사실 속쓰리죠. 네네. 근데 투자라는 게 딱 구분지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자료를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 종가가 0.5% 올라서 5만 100원입니다. 5만 살짝 넘었거든요. 100원. 예, 그런데 코스피 지수 저점이 지난달 19일, 3월 19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몇 퍼센트가 올랐냐? 16.65%가 올랐어요. 많이 그러니까 올랐네. 만약에 3월 19일 날 산 분들 입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덜 올랐지만 삼성전자니까 묵직한 거 샀으니까 한 20% 먹었다. 나쁘지 네. 않은데 그때만 샀겠냐 이거예요. 2월부터 샀거든요. 네, 2월부터. 네, 네, 네. 그러니까 물린 분들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 60.66% 올랐고요. 그 같은 3월 19일 이후에? 네. 얘기하다 보니까 정프로가 속 쓰린 것 같다. 네. LG화학 무거운 주식이죠. 네. 57% 올랐어요. LG화학이요? 네. 계속 속쓰려요? 시가총액 10위권 중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꼴찌고 꼴찌 다음이 어딘 줄 아세요? 하이닉스예요. 네, 반도체라는 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반도체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약세의 기본적인 기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에서 나오는데 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나쁘게 보고 파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형편에 의해서 파는 건지 한국이 싫어서 파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 두 종목을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한도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면 이 두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가총액 1, 2위니까. 그래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네. 상승률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미련을 버려야 된다. 그 대신 어떤 코스닥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은 예를 들어서 오르는 것 같더니 다시 폭락하는 경우도 하니까 네.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덜한 게 당연한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상당히 속이 쓰릴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개인 투자가 내에서도 네. 이제 매도가 나오고 하고 그러거든요. 아, 이거 사실은 10몇% 먹고 뭐 이러면 네, 네.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그 19일 이후에 지난달 19일에 5만 원대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달 16일까지 개인의 삼성전자 평균 매수 단가를 계산을 또 해보셨네요. 네. 근데 45,3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5만 원 전까지는 45,300원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5천 원 정도. 그 평가액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매물화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던 게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부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탄력도라든지 이런 것들 빠질 때 오를 때 보면은 예전에 기관들하고 외국인들만 거의 나눠 갖고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덜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의 어떤 그 순매수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름하에서 뭐 이름하에서 들어온 건 아니고 그렇게 명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간의 어떤 수익률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네. 기본적으로 안정감 있는 주식 우량주를 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싶네요. 네. 그건 또 마음 편히 아마 사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는. 잠 못 이루는 분도 많습니다.